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선한 영향력 캠페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마이너슈 챌린지. 아나운서 엄지윤입니다. 자, 이 마이너슈 챌린지가요 지난 10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슈 챌린지 로고 속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단어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 마이너스, 나트륨, 슈가, 마이너슈는 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양한 식문화로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식생활은 건강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챌린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 종이와 펜, 그리고 여러분의 환한 미소가 필요합니다. 둘, 이번 챌린지의 상징 문구, 사랑한다면 덜어내세요를 손글씨로 샤샥. 셋, 인스타그램에 손글씨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해주세요. 이때 필수 해시태그 마이너슈 챌린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잊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마지막 넷, 다음 챌린지에 참여할 3명을 지목해주시면 챌린지 참여 완료! 챌린지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2000개의 해시태그 마이너슈 챌린지가 모이면 나트륨과 설탕이 적은 건강한 간식이 전국 결식 아동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감당한 기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한다면 설탕과 소금을 덜어낸 건강한 식생활을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2019 마이너슈 챌린지 함께해요. 사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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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면.